수영 2번. 자러 간다. 그래서 피곤할 때니까 이것도 접속사. 은서 3번. 그죠? 너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문사입니다. 그쵸? 그럼 4번도 당연히 접속사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 갑니다. 고이야 15번에 1번. 그래요. 그럼 뭐 할 때니까 접속사겠죠? 가은 2번. 니나 너의 생일 언제? 어, 언제네요. 의문사입니다. 답은 갈렸어요. 자, 그 다음 채영이 3번. 우리 엄마는 공부할 때. I was studying.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뭐였다? came in. come in이 뭐지? come in? 들어오다죠. 들어왔다. 공부하고 있었을 때니까 접속사겠죠? 그쵸? 그러면 1, 3번이 접속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나머지도 접속사겠습니다. 16번 갈게요. 16번 1번, 은서. 오케이. 언제니까 이거 뭐야? 의문사. 얘들아, 거기다 leave for 미쳐. leave. for. 얘들아, 이 leave라는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자, leave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활용을 못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나왔을 때, 내가 집에서 나왔을 때 나는 친구를 보았다.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영작을 이렇게 해요. When I come out of my home, when I go out of my home. Go out이라는 말 쓰는데 그냥 이거 쓰면 돼요. When I leave, when I left my home 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leave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leave 다음에 for가 안 붙는지 붙는지 잘 봐야 돼. 이 뜻이 완전 달라집니다. 자, leave 다음에 장소를 쓰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 장소를 떠나다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I left this room 하면 난 이 방을 떠나서 나간 거예요. 근데 leave for 다음에 장소를 쓰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장소로 떠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를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hen are you leaving for 서울이니까 서울을 언제 떠나는 게 아니고 서울로 언제 떠날까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이거 4를 붙는지 안 붙는지 따서 의미가 좀 많이 변한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은서 말해보세요. 16번에 2번.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아, 그가 돌아왔을 때. 그렇지. 나는 팀을 내고. 어, 그렇게. 되니까 접속사겠죠? 시원이 3번. 그렇지.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죠. 접속사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고 우리 뒤에 문제풀이 이어서 하겠습니다.